학고년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광역시 자체도 지자체죠. 맞죠? 광역시 자체가 되고 시도에 속합니까? 음, 시도에 속하게 되고 그럼 광역시장은 지자체장입니까? 지자체장. 그럼 여기 이제 적어 보면 특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광역시도 있는겁니다요 시도 속에는요. 그럼 요 장을 뭐라 하죠? 음, 광역시장 강력시장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부평구는 똑같죠. 노원구나 부평구는 똑같죠. 특별시 밑에 있던 강력시 밑에 있느냐의 차이 일 뿐이지 다 지자체죠. 음, 그래 됩니다. 음, 부평구도 역시 기초 지자체로서 시군구에 속하고 자치구입니다. 이게 이게 자치구야. 이게 무슨 구라고요? 자치구라고 합니다. 요거 요게, 요게, 요게 자치구입니다. 농구든 부평구든 이런 구를 무슨 구라 한다? 자치구라합니다구도 자치구가 아닌 게 있죠. 음, 요걸 무슨 구라 한다고요? 자치구라고 합니다. 자치구, 자치구라고. 이게 나중에 다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되고 부평구청장은 지자체장 맞죠? 지자체장이고 시군구청장에 속하죠? 시군구청장에 속합니다. 부평동은요. 지자체가 아니죠. 뭐그 다음에 인천 광역시에는 특이, 특이하게도요, 광역시에는 군이 있죠, 군. 군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천 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게 되면, 강화군 역시도 지자체죠. 어, 지자체가 되고, 시군구에 속하죠. 그럼 여기 장이 뭐죠? 군수가 되고, 지자체장이고, 시군구 청장에 속하죠. 그럼 강화군은 어디에 여기 적어야 되겠죠. 강하군. 여기에 장이 이름이 뭐죠? 군수죠. 음, 군수가 되는 겁니다. 군수가 됩니다. 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하읍 같은 건 지자체가 아니죠. 음,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 여기가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죠. 그러니까 먼큰 흐름에서 경기도만 놓고도면 엄청 높잖아요. 경기도는 지자체입니까? 그 장을 뭐라고요? 도지사라고 하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경기도는 강력 지자체죠. 강력 지자체고 시도에 속하고 그 장이 뭐라고요? 경기도지사가 됩니다. 지자체장으로서 시도의사에 속합니까? 음, 그럼 여기 이제 뜨거 적어 보면 음, 여기에 이제 도지사가 있는 겁니다. 경기도의사 같은 경우에 그 장이 누구죠? 아, 여기 도지사를 하면 안 되지. 그냥 도라고 했을 때, 그 장이 뭐죠? 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그 장이 도지사고, 광역지자체죠? 광역지자체 장이죠? 도지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성남시라고요, 성남시. 자, 성남시는 지자체입니까? 성남시장 뽑아주겠죠? 지자체인데 기초지자체가 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구에 속하고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군구청장에 속합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 도 밑에 있는 시를 둘러 나눠요. 북기든 신무든간에 그 시가 크냐 작은냐에 따라서 크면 무슨 시죠? 대도시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크다는 것은 일 면적이다, 이 인구다. 인구를 갖고 따져요. 인구 50만입니다. 특히 이제 성남시 제가 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인구가 50만 이상이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시장군수 속에 속합니까 안 들어갑니까? 시군구 증장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속하기는 속하는데 이걸 대도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특별히 뭐란다. 대도시이기도 한다. 성남시는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대도시이기도 하고 성남시장은 대도시의 시장이 되죠. 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분당구예요. 자 분당구하고 여기처럼 이제 여기는 무슨 구죠? 동작구잖아요. 차이점. 그 자, 그게 자치구, 자치구 아닌데. 이 예를 들면 특별시, 광역시가 있죠. 그 밑에 구가 있죠. 이거만 자치구야.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만 무슨 구다? 자치구로서 우리가 선출직이죠.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 주로 대도시 같은 아주 큰시 밑에는 구도 또 있거든요. 이거는 뽑아주지 않죠. 이게 자치구가 아닌 겁니다. 그 요거 이제 대비되는 것이 자치구가 아 아닌 구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시 밑에 있는 경기도, 무슨 시밑 일반시, 일반시, 특별시, 강의시 말고 일반시 밑에 있는 구는 뭐라고요? 자치구가 아닌 거야. 자치구가 아닌 거야. 자치구가 아닌 것은 아, 뭐선시 무슨 머선구할때요 무슨 구는 요 구는 자치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구청장을 이제 임명할 것 같아. 성남 시장이 어느 구청장을 임명을 할것 같아. 그럼 그 사람 자치구 청장은 아니죠. 그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기도시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다. 하게 되면 경기도는 지자체죠. 강역시 자체가 되고 성남시도 지자체인데 기초 지자체가 됩니다. 그러나 군은 시 밑에 일반 시 밑에 있는 군은 자치군은 아니죠. 맞죠? 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만 어려운 파트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지자체 맞죠? 시자체장 맞죠? 이 사람도 지자체장 맞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 말 없이 시군구청장이라고 하는 말은 시자체장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은 아닙니다.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시군구청장이 일단 안 속한다고 봐야 돼, 맞죠? 이렇이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뭐 허가권자 이런 것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위임을 받지 않은 이상 자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분당구는 지자체가 아니며 자치구도 아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장은 지자체장이 아니고 자치구청장 아니죠? 한 장을 넘깁니다. 그러면 뭐, 분당구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과천시를 한번 보죠. 그래서 보면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분명히 과천시 자체는 지자체 맞죠? 과천시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과천시 자체는 지자체는 맞는데 대도시가 아니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가 50만 미만이라 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도시는 아니죠. 지자체는 맞습니까? 지자체는 많아. 여기에도 어, 구가 있거든요. 아, 구가 있나? 아, 구가 없네 이게 실제로 구는요, 좀큰시 밑에 있어. 특별시, 강력시 또큰시시 시 밑에도 구가 있다했잖아요. 군단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는 구도 없더라고요. 어, 구도 없더라. 어, 이런 식으로. 그러고 이제 군도 분류를 하셔야 돼. 군도 지자체인 군이 있고 지자체가 아닌 군이 있나요? 한번 이상한 질문을 해봅시다. 군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군이 우리나라의 지금 행정구역상 딱두 군데가 있어요. 광역시밑에 군 있나요? 아까 우리가 인천광역시 강화군 했잖아요. 부산광역시 내가 볼때 기장군이 있어요. 기장군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자체야.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럼 혹시 경기도에 양평군이 있나요? 지자체입니까? 지자체입니다. 군은 지자체예요. 군은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인데 광역시 밑에 군도 있고 도 밑에 군도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경기도 양평군에 보면 아주 경치 좋은 양서면이라고 있더라고요. 양서면은 이제 있게 되는데 양평군은 지자체니까 지자체가 맞고요. 시군구에 속하죠. 시군구에 속하고, 양평군수도 지자체장이고, 시군구청장에 속합니다. 뭐, 면은, 당연히 지자체가 아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한번 다시 비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것이 있다고요. 그걸 분류를 해보면, 특별시는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광역기도 이쪽이죠. 그럼 경기도 성남시는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요 시와 요 시는 가신 얼마 안 됩니다. 색깔도 조금 다르죠. 색깔이 좀안 다르니까 <laughs> 요 시하고 좀 다르죠 어쨌든 그렇습니고 시를 먼저 분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하고 경기도, 성남시, 과천시하고는 분명히 좀 다르다. 기억이 다르죠. 하나는 광역이고 하나는 기초죠. 그렇게 보시죠. 또 구도도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왼쪽에 규이 있죠. 구요 밑에 구가 있죠.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는 지자체죠. 지자가 되는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아니죠. 구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구는 거의 지자체죠. 구는 요 밑에 군이 있습니까? 광역시 밑에 군이 있습니까? 아, 요것도 지자체고요. 요것도 지자체가 되지만, 경기도, 경기도 도, 도, 도 밑에도 군이 있습니까? 요것도 지자체가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요 군은 이쪽에 적으면 안 되지, 사실은. 어디로 와야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죠. 요거는 항상 요렇게 들어간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시군까지 했습니다. 시군, 구까지도 했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시도 이사하면 진짜 쉬웠어. 그냥 이세 사람밖에 없었죠. 특별시, 강력시, 어, 특광도가 있었죠. 특광도, 특광도가 있는데 여기 장이 특별시장, 강육시장, 도이서요 세 사람만 있었는데 우리가 자꾸 언제 나라가저뭐 발전인지 뭔지 모르지만 자꾸 바뀌가지고요 어 시장에 한 사람이 더 신설되었죠. 시장에 또한 사람이 누가 만들어졌나요? 특별자치. 자치는 자치인데 특별자치, 특별 뭐? 자치시가 있는 겁니다. 요세 가지가 시죠. 특별한 시죠. 특별시장, 특별시, 강력시, 특자시, 맞죠? 그래서 그 장이 뭐죠? 특자 줄여서 할게요. 특별자치시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에도 두 개가 있죠. 그냥 도도 있지만 무슨 도도 있나요? 특별자치도도 있잖아요. 특별자치도 가렇고 요가 요 장이 뭐죠? 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알아두시는다. 오늘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시도의사가 당론이면 순서대로 외워립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가 요 시야. 특별시, 광역시 무슨 시라고요? 특자시가 있고요. 여기서 도 도, 도가 놓게 되면 그냥 일반 도도 있지만은 특자도가 있죠 순서들이좀 배우셔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노란색 즉은 한 특자시와 특자도 같은 경우는 밑에 지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특자시 밑에 행정구역은 있어 있지만 특별히 특자시나 특자도는 그 시장 내지는 도지사가 전부 전부 일을 처리를 다 합니다. 밑에 지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아예. 특별시 밑에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특 특별, 특별시 밑에 지자체는 뭐 뭐가 있습니까? 구밖에 없어요. 특별시 밑에는 뭐밖에 없다? 구밖에 없습니다. 강력시 밑에는 구도 있지만 군도 있는 겁니다. 맞죠? 도 밑에는 군 군도 있지만 시도 있잖아요. 시군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음. 우리가 이제 시도의사의 이름에서 시에는 시 도의사할 때 시에는 특별시장 들어갑니까? 광역시장 들어가죠. 특별자치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 밑에는요, 도의사 밑에는 그냥 도의사가 있고 특별자치도의사가 있는데 특별자가 붙이면 밑에가 없어요. 밑에 지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게 이제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가 7번을 한번 보자고요 이거 행정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서울, 세종특별자치시 영기맨이 있더라고요. 조치원업도 있고 한솔동이라고 있더라고요. 밑에는 아무 전부 다가 다 뭐다고요? 지자체가 아닌 거죠. 밑에 보면 서울특별자치시만 광역 지자체로서 시도에 속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도이사에 속합니까? 나머지는 지자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 밑에는 다른 지자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제주, 특별자치도에 제주시가 있죠. 야, 여기 또 언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주시는 지자체입니까? 이게 지자체가 또 아닌 거야. 제주시는 지자체가 아닙니다. 제주시장은 뽑아주지 않아요. 서귀포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아까 했지만, 특별자치도 밑에는 지자체가 없다니까요. 특별 자시도 있어야 한다. 이게 또 특이해요. 무슨 말이죠? 시 속에는 지자체인 시가 대자시지만 지자체가 아닌 시도 있어. 그게 뭐라고요? 제주도요, 제주도. 제주도 서귀포시나 제주시 같은 경우는 역시 지자체가 아니다. 여기 아주 특이하다. 됐습니까? 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여기서 제가 이제 색깔이 좀 너무 좀 희양찬란한데, 우리가 지자체 장을 위주로 해봅시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시도 있어요.